자, 여러분들 구급 공무원 관련해서 선생님하고 한 20문항 정도를 예상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이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푸는구나에 초점을 두지 말고 문항을 탁 만났을 때 어떤 유형으로 문제를 정리해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얘는 이거야, 얘는 이거야, 이렇게 테마 다는 연습을 해나간다라고 하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물론 선생님도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 1번, 1번부터 한번 볼게요. 20의 x제곱이 32다, 5의 y제곱이 128일 때 x분의 5 마이너스 y분의 7의 값을 구하시고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처음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 여러분들 지수 관련 단원의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수 관련 문제에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있어. 자, 그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문항을 한번 봐봐. 여기 3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지, 32. 여기 12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 자, 지수 관련 문제를 만났다라고 머릿속에 지수 문항이구나 하고 머리가 들어가겠지, 그지?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작업, 30이나 128은 바로 거듭제곱 숫자더라, 이런 얘기야. 1을 다섯 번 곱하면 32지. 자, 그 다음에 5의 y제곱이 128이라고 했어. 128은 1을 7개 곱한 숫자란 얘기야. 이렇게 거듭제곱 숫자가 있으면 먼저 처리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지수에서 80%는 따고 들어가는 거야. 명심합니다. 지수 문항이구나. 거듭제곱 수 고쳐. 알겠죠? 딱 고쳤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한 게 뭐냐? x분의 5 마이너스 y분의 7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원이야. 지수의 확장. 자, 지수의 확장이라는 개념이 뭐냐? 우리는 지수의 확장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지수 확장을 배웠을 거야. 자, 지수의 확장이라는 건 3이라는 숫자가 있단 말이야. 야, 요게 2라던가, 혹은 3에 마이너스라던가, 이런 정수가 올 수 있는데, 지수가 확장됐어. 확장됐다. 여러분, 이 확장됐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런 숫자에, 이런 유리수나, 이런 실수가 와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는 지수 확장을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이거는 단지 이론상에 불과할 뿐 실전에 써먹는 방법은 새롭게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지수 확장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실전적인 이유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그게 뭐냐? 바로 분수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는 자신있게 양변해. 지금 봐봐. 여기 이 x제곱이 있고 여기 이 5제곱이 있단 말이야. 첫 번째씩 적은 거야. 이런데 자신있게 x분의 1, 이런데 x분의 1. 이렇게 과감하게 분수를 탁 처리해서 식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능수능란하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익히도록 하자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20이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2에 x분의 5가 되더라는 얘기.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옆에 거. 5의 y제곱이 2의 7제곱이야. 자신있게 들어가. 자, 5의 y제곱에다도 뭐 할 것 같아? y분의 1제곱 하겠지. 자, 2의 7제곱에다가도 y분의 1제곱을 하겠지. 그렇다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5가 되겠네. 왜? 이거 두 개는 곱하니까. 그래도 지수 법칙이 성립해. 이게 지수 확장이야.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2의 y분의 7이 되겠다. 그리고 가만히 한번 들여다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 x분의 5 마이너스 y분의 7을 구하라고 했지?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할까요? 두 식을 변변 나누면 처리가 되겠죠. 자, 20 나누기 5 하니까 4가 됐지? 얘가 2에 여기다 이걸 나누게 되니까 2에 x분의 5 마이너스 y분의 7이다. 그러면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얼마면 이게 4가 될까? 2가 되면 되겠네, 그치?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x분의 5 마이너스 y분의 7의 값을 물어봤죠. 1번이 정답이 되겠다는 얘기야. 어찌 풀어냈다라는데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지수 문제구나. 거듭제곱수가 나왔는데 고쳐. 고쳐. 아, 요런 종류? 지수 확장이야. 하고 지수를 옆으로 딱 옮겨 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정답은 1번이 되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문항. 2번 문항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 자, 2번 문항. 딱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로그 관련 문제예요. 이거 봤는데 이게 로그 문제인지 모른다는 사람은 그냥 컴퓨터 접으세요, 그냥. 맞죠? 왜? 당연히 로그 문제 아니야. 로그 5의 7?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눈에 탁 보여야 되냐? 여러분들 로그라는 건 있잖아. 로그는 더하기하고 빼기의 연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덧셈과 뺄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 가만히 봐. 로그 5의 7이 나왔어. 곱하기. 놀라줘야 돼, 이거 여러분들.
어? 로그에 곱하기가 나왔다는 얘기야. 로그 3에 4. 곱하기가 나왔다는 얘기야. 로그 4에 5. 곱하기가 나왔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 문제를 익히려면,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로그 A에 B 곱하기. 로그 B에 C 곱하기, 로그 C에 A. 자, 이렇게 순환되는 값들은 1이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야.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문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탁탁탁 순환되도록 주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식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냐? 로그에 곱셈이 나왔어. 라는 상황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로그에 곱셈이 나왔어? 로그에 곱셈이 나왔어?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로그에 곱셈이 나왔다고? 자, 풀이 방법을 던집니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5라는 숫자가 있었네? 여기 밑을 보니까 3이라는 숫자가 있어. 여기 밑을 보니까 4라는 숫자가 있어. 얘네들을 자리를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번 해봐. 야, 5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게 좋겠어? 1위로 데려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자, 4는 어디로 갈까? 1위로 데려가자는 얘기야. 3은 어디 갈까? 1위로 데려가자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딱 떨어지게 A에 B, B에 C, C에 A가 1이야. 이런 꼴로는 안 주어진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곱셈을 만났을 때는 밑을 딱 들여놓고 필요한데 자리를 바꾸는데 어디다 집어넣을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얼마야? 1이잖아. 이거 얼마야? 1이지. 로고 3에 7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정답 확인합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이런 문제 풀이에서 만나서 푸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5초도 안 걸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15초가 많아요. 10초면 딱 들어가야 돼요. 뭘 기억했을 때? 로그에 곱셈이 나왔어라는 상황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이거는 5초 이내에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봅니다. 함수 FG에 대하여 하고 이제 합성함수 관련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합성함수는 정직하게 풀어야 돼요. 요행이 없어요. 지금 3에 해당되는 이런 약속에 의한 값을 구하라. 맞지?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요행이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푸냐? 3을 갖다가 1위로 공격할 수는 없잖아. 여기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어디로 가야 돼? 그냥 1위로 없고 이쪽 방향으로 그냥 쫙 끌고 가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한번 들어가 볼까? 자, 3을 갖다가 요리로 갖다 붙여봐. 딱 갖다 붙이니까 뭐가 나왔어? F.G가 나와 있는데 여기 3이 붙어 있단 말이야. 3. 야, 이거 값을 구하래. 근데 F.G에 관한 약속이 여기 나왔죠, 지금. 나왔잖아. 여기다 뭘 대입하면 돼? 3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2 빼기 9가 되겠지. 얼마가 돼? 마이너스 7이 되겠지.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7이 나왔어, 이제. 그럼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나왔으면, 마이너스 7을 FF에 관하여 공격을 시켜야 되지. 이렇게 순서가 바뀌지 않는 한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이런 거는. 알겠죠? 자, 그래서 FF가 바로 3X-1이니까 마이너스 7 대입만 하면 돼. 자, 마이너스 21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22.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이런 건 우왕좌왕하지 말고 정신 집중해갖고 한 방에 빨리 탁 끝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문제 풀었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도 한 6, 7초면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한다? 합성함수는 요행이 없다. 그냥 선생님이 그런데 그냥 쭉 달려나가래. 알겠죠? 달려나가라. 여기서 한 가지 뭐가 있다? F.G.H가 있다라고 하면 F.G.H가 있다 하면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순서가 바뀌지 않는 한은 똑같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고! 하고 달려나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4번으로 가봅니다. 행렬 관계된 문제죠. 자, AX 플러스 B는 A를 만족시키는 2차 정사각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이제 그냥 X 행렬을 구하는 문제야, 지금은. 자, 지금 같은 관련 문제는 AX 플러스 B는 A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이 정도는 틀리면 안 되겠지, 그치? 왜냐? AX가, 이거 넘어가 봐. A-B가 되더라. 넘어간 거죠, 지금. 그죠? 그럼 자, AX는? 자, A에다 B를 빼볼게요. 선생님이 바로 뺍니다. A에다 B를 바로 뺀다.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뺐어. 뺐어. 2에다 마이너스 1을 뺐어. 3이 된다. 두 번째, 마이너스 1에다 1을 뺐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에다 0을 뺐어.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 1을 뺐어. 이거 좀 어렵겠다. 적어줄게. 자,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어렵습니까? 그냥 무조건 달려나가야 되는 문제지. 그치?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X를 구해야 돼. X를 구한다? 아, 이게 바로 역행렬 관련 문제구나. A의 역행렬을 이쪽 방향으로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혹시 역행렬 잊은 사람 있나요? 한번 정리해볼까? A, B, C, D가 있어. A 인버스가 어떻게 된다?
AD-BC분의 1에다가 AD를 자리 바꿔라, 자리 바꿔라, BC를 부호 바꿔라. 이런 구조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만남 문제에서 X는 A 인버스자. A 역행렬 데려옵니다. A 역행렬. 자, 저기 같이 좀 잡아주세요. A 역행렬. A 역행렬. AD. 지금 방금 한 거 요거 있지. AD. AD. 자, 2하고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죠. AD. 마이너스 BC, BC, BC 하니까 마이너스 3. 분의 1에다가 AD 자리 바꿔라. 자리 바꿔라. 자리 바꿔라. 선생님 이거 두 개 바꾼 거야 지금? 자리 바꾼 거야. 이거 두 개. 이거 부호 바꿀 거예요. 자, 부호 바꾸니까 2라고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쫙 보니까 여기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돼. 이거 통째로 계산하면 여기 봐.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안에 다 들어가 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어.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 방향에 3과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여기서 주의할 내용. 이쪽 방향으로 곱했기 때문에 얘도 이쪽 방향으로 곱하라는 얘기. 이렇게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대목이 중요한 내용. 자, 이제 행렬의 곱셈을 한번 해볼까요? 1행과 1렬이 곱했어. 1행, 1렬. 앞에 게 6, 뒤에 게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3이 되겠고. 1행과 2열을 곱했어. 자, 앞에 게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뒤에 게 얼마야? 뒤에 게 1이 되잖아. 그럼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곱하니까 9 앞에 거 9 빼기 6 3 오케이. 그 다음에 2행 2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2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이걸 또 다 더하라. 이거 지워지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 문제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역행렬 곱할 때 같은 방향으로 곱해야 된다. 그리고 역행렬 관련 이론을 알고만 있으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5번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이상한 식이 쭉 나왔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풀이 방법이 이 문제가 뭘 갖고 던졌냐? 응? 여러분들한테 자, 급소 공략을 해봅니다. 급소가 어디 있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여러분. 항등식이다. 항등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항등식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요. 그냥, 뭐, 개수, 비교, 수치대, 막, 여러 가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럴 필요가 없이, 항등식이라는 거는, 왼쪽 평과 오른쪽에, 모양이 같더라, 그냥. 알겠습니까? 생긴 모양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생긴 모양이 똑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왼쪽 편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오른쪽도. 이거 전개하면 저런 모양이 나와야 돼. 자, 여기서 간단하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어. 왜냐? 여기 지금 상수항이 8이 나왔단 말이야? 상수항 8은 어떻게 곱해집니까? 이렇게 곱해지죠? 요거 두 개 곱해갖고 8이 나와야 돼. 자. 다른 데서는 안 나오잖아. 이건 X. 다 X를 포함하게 되는데 요거 두 개만 상수항이 되겠지. 그렇지? 8이 나와야 돼? 자, 그럼 여기 자리가 뭐가 돼야 돼? 여기 자리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겠지. 그렇다면 C는 뭐가 될까? 8이면 되겠다. 그래야만 이렇게 곱하면 8이 되겠다. 야, C 나왔어. C 8 나왔어.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적을게요. 저기 있는 식을. 여러분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적어볼게.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자, 플러스 8이 나왔어.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모양이 같아, 그냥. X 마이너스 8. 야, 왼쪽과 오른쪽이 모양이 같다라고 했어. 뭐, 머리 아프면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요. 그냥 전개해요, 그냥. 알아서. 전개해볼까? 이거 뭐가 돼? X 세제곱이야. 이거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8X 제곱이야. 자, 이렇게 두 개 곱한다. 요렇게 곱하는 거야, 요렇게? 뭐가 되겠어? 2x제곱이야. 요렇게 곱했네? 마이너스 16x. 자, 요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x야. 그 다음 얼마가 돼? 플러스 8이지. 모양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 지금. 여기서 2창 한번 찾아볼까? 2창? 여기가 2창이네? 자, x3제곱에다. 이거 두 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x제곱이야. 마이너스 6x제곱. 이거 두 개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17x야. 게임 엔드. 끝났어요, 이제. 자, 왼쪽과 비교해봐. 여기 6이 있어. 6이 있어. 여기 뭐가 있어? A가 있잖아. 당연히 A는 6이겠지. 여기 마이너스 B가 있다. 여기 마이너스 17이 있어. 뭐가 되겠어? B는 17이 되겠지. 물론 C는 8하고 나왔지. 그지? 지금 문제에서는 C의 값, 뭐 구하라고 했어? B의 값을 구하시오. 17이 되겠다. 맞죠? 여러분들, 항등식이란 거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정리하지 마세요. 알겠죠?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같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냥 모양이 같아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쉽게 해결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연립방정식 관련 문제가 나왔는데, 자, 연립방정식,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하고 물어봤죠. 연립방정식을 풀 때 여러분들, 자, 주의합니다. 보세요.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빨리 유형을 정리하세요. 뭐냐? 연립방정식의 유형은 1차식하고 1차식이 주어지는 상황이 있고 1차식하고 2차식이 주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알겠죠? 2차식과 2차식이 주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자, 1차하고 1차가 주어지는 연립방정식이 나왔다. 그리고 그거에 해를 구하시오 하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부정이거나 불능일 때 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을 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도 다 망한 거예요. 그죠? 이 정도 수준은 아니란 얘기지. 뭐 중학교 2학년 수준을 물어볼 수 없죠. 1학년, 2학년 수준을 물어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최소한 낼 수 있는 거. 얘도 좀 그래, 얘도. 이걸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시험에 자격증을 준다라는 것도 아니죠. 그죠? 낸다라고 하면 여기밖에 없어요. 실제로. 아시겠나요? 자, 그렇다면 2차의 연립방정식을 만났을 때, 자, 지금 유형 봅니다. 첫 번째 식 x제곱 y제곱 xy 이거 다 2차야 알겠지? 이것도 2차다. xy가 다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것도 2차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것도 봐. 2차 다 2차야. 2차를 만났을 때 우리 어찌할까요? 이때 빨리 고치세요. 2차로 고쳐야 된다. 2차는 1차. 빨리 이거 유형 정리해. 2차는 어떻게? 1차. 2차는 1차. 자,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니까 2차 하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2차 하나가 변했네. 2차가 1차로 줄어들었어. 맞습니까? 2차가 1차로 줄어들었죠. 뭐 하란 얘기야? 2차가 1차로 줄어들어야 돼. 뭐 하란 얘기야? 이게 바로 인수분해를 하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안타깝게도 여기 식을 봐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자,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봐요. x제곱이 있고 y제곱이 있고 xy항이 있으면 최소한 상수항이 없어야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 y제곱이 있으면 xy항까지 나왔으면 상수항이 없어야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돼, 지금 구조는.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더란 얘기야. 안 되죠, 그죠? 이때 방법이 뭐가 있냐? 지금 뭐 때문에 안 됐어? 뭐 때문에 안 됐어? 상수항 때문에 안 됐지, 그치? 상수항을 소거시키면 돼요. 자, 여러분, 물론 최고차항 소거도 있지만, 일단 지금 과정에서는 잊어버립시다. 알겠죠? 당면한 문제부터 전략을 짜나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까지만 소개합니다. 뭐냐? 상수항을 소거하자고. 상수항 소거. 상수항을 소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5나 7 때문에 안 됐으니까 저놈을 소거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을 해봅니다. 다시 갑니다. 시험 낼 수 있는 건 2차 과정을 낼 겁니다. 1차, 2차로 바꿔라. 바꾸는 방법으로 인수분해해라. 안 되면 상수항 소거를 해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상수항 소거하는 방법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 5가 있고 7이 있단 말이야. 자, 먼저 1번식에다 7을 다 곱해볼게요. 14x제곱. 7 곱했어. 플러스 7xy. 왜 7을 곱할까? 선생님, 왜 7을 곱할까? 7y제곱, 5, 7에 35가 되겠지. 자, 밑에 2번식에다 선생님 전부 5를 곱합니다. 자, 5를 곱해봐요. 5x제곱, 플러스 5 곱해서 10xy에다가 5 곱해서 마이너스 5y제곱이 5를 곱했다 35. 이거 맞추려고. 위에 식에다 7 곱했고, 밑에 식에다 5를 곱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변변 빼볼까요? 변변 뺐어요. 자, 왜 뺄까? 이거 소거하려고. 지금 상수항 소거하려고. 자, 빼니까 뭐가 됐어? 9x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3xy가 되겠다. 빼니까 마이너스 2y제곱이.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 9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y제곱이 0이다라는 이 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식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여기 주어진 xy의 관계를 모두 만족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거란 얘기야. 알겠지? 여기 xy에 성립하는 거는 여기서도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거 하나랑 둘 중에 아무거 하나를 데리고 와서 연립을 시켜보자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위에 봐봐. 2x제곱 플러스 xy 위에 식을 데리고 옵니다. 마이너스 y제곱은 5. 7보다는 5가 좀 작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소홀할까봐 5를 데려온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식 하나 데리고 왔어. 이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가자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가 보자. 자, 9x제곱. 되죠? 마이너스 3xy.
자, 마이너스 2y 제곱이야.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해 볼까? 3하고 3이지. 여기 2하고 1이지. 어디다 마이너스를 넣을까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나요? 왜? 3x, 3x. 여기 2yy 해봐. 마이너스 6xy 플러스 3xy 마이너스 3xy 나오잖아. 자, 그러면 3x 마이너스 2y다라는 거하고 3x 플러스 y는 0이 나왔어. 그리고 한 번 더 적습니다. 자, 얘랑 2x 제곱. 만들었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거 던집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방법을 익히면 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계속 고 하고 정답을 찾아가려면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 아직도 2차, 2차야. 그러면 이걸 1차, 2차로 바꾸란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세요. 얘가 0 나오는 값하고 얘가 5 나오는 값을 연립시키려고 그래.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얘가 0 나오는 값하고 얘가 5 나오는 값을 연립시켜야 돼. 근데 얘가 0 나오는 값이라는 게 3x-2y가 0이 돼도 되고 또는 3x 플러스 y가 0이라도 된다는 얘기야. 두 가지가 있다는 경우가. 그러면 0이 되는 경우, 이 경우하고 밑에 경우, 5가 되는 경우, 2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5, 마이너스구나. 요렇게도 하나를 연립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2x제곱 플러스 xy. 이렇게도 연립을 시켜야 돼요. 상당히 길죠, 지금. 맞죠? 맞지? 여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까지를 만드는 작업을 딱 요 대목을 기억하란 말이야. 다른데, 인수분해. 누가 못해, 인수분해. 그죠?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2차, 2차 연립방정식은 1차, 2차로 바꿔야 돼. 근데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상수항 소거해야 돼. 이걸 기억하란 얘기고, 두 번째, 인수분해 된 상태에서, 여기 과정을 끌고 가. 이 상황, 여기를 기억해달라는 얘기야. 근데 또 이제 1차, 2차 됐으니 연립을 시키면 된단 말이야. 그지?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자, 문제 가만 봐봐. 양의 실수 XY라고 했지. X하고 Y가 전부 양의 실수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요 경우 Y가 마이너스 3X가 같다는 얘기는 넘어간 거야. X하고 Y는 분명히 부호가 반대라 해야 되지. 이게 만약에 플러스였다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이게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같을 수가 없어. 양의 실수가 될 수 없어. 두 개가 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는 정답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 걸러줬다는 얘기 알겠죠? 양수다, 음수다 이런 건 나중에 걸러내는 작업이야 그게. 그럼 여기 걸 풀면 돼. 얘는 봐봐. 3x가 2y라고 했지. 야, 3x가 2y래. 3x가 2y다. 좀 그럼 x는 뭐가 될까? 3분의 2y가 돼도 되겠지. 좀 세련되게 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잖아. 2대 y. x 대 y가 2대 3이 돼야 이게 3x가 2y가 되겠네. 그치? 그럼 x는 몇 k? 2k라고 놓고 y는 몇 k? 3k라고 놓으면 되겠네. 그럼 x에다 2k를 대입해봐. 4k제곱, 8k제곱에다가 두 개 곱해서 플러스 6k제곱에다가 9k제곱은 얼마가 되더라? 5가 되더라. 여기서 물론 여기 여러분께서 x가 3분의 2y하고 대입해서 구해도 돼요. 약 좀 아마추어 냄새가 풍기잖아요, 여러분들. x 대 y는 2대 3. 이게 어렵나? 이게 어렵나? 내양 외양인데 x 대 y가 2대 3이면 x가 2k, y가 3k. 그냥 들어가서 k로 딱 바꿔버리면 되죠. 그죠?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가 14k 제곱에다가 9를 뺐어. 5k 제곱. 5k 제곱이 5. k 제곱은 1이 되는구나.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구나. 그렇다면 x는 k가 1이면 2가 되죠. y는 k가 1이면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마이너스 2가 안 되겠네. 양의 실수라고 했잖아. 그지? 따라서 정답은 x가 2, y가 3이다. 두 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로 갈게요. 1번 정답. 자, 여러분들. 지금 연립방정식 문제는 신경을 딱 집중해갖고 한 방에 가야 됩니다. 도중에 계산상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요 정도 풀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2분 정도면 됩니다. 유형을 알았을 때. 그냥 달려나가야 돼. 2차, 2차구나. 얘 상수항이 붙었지? 상수항 소거해.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은 여기서 이쪽 방향, 요 한 칸 넘어간 거 있지. 그지?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7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한 점,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한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봐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위에 2,1에서 어떤 3차함수가 있어. 아무데나 잡을게요. 여기에 2,1이 있어. 여기서 접선.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 계속 긋고 있어. 선생님, 뭘 긋고 있어? 한 세 번만 더 둘칠게. 뭘 칠까? 세 번만 더 둘칠게. 직선을 구하라고 했어. 알겠죠? 직선 구하는 문제는 기울기가 생명입니다. 알겠죠? 무조건 기울기로 연상을 해야 돼. 다시 한번. 접선하면 뭐 생각하라고? 기울기. 다시 한번. 접선하면 뭐라고? 기울기. 그럼 기울기 그럼 뭐 해야 돼? 미분. 알겠죠? 기울기 하면 뭐야? 미분. 접선의 방정식 접선 기울기 뭐 구하라고? 미분 같이 딱 묶어버려. 알겠죠?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려고 해. 기울기 뭐 하면 되는 거야? 미분합니다. 자, 지금 fx가 뭐가 나왔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 있어. 접선의 방정식과 시어 난 접선이라고 안 보였어요. 그냥 미분하시오로 들렸어요. 맞죠? 미분하세요 하는 얘기예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미분하세요. 말도 비슷하죠. 그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미분하시오. 말도 비슷하잖아. 알겠지? 반드시 그렇게 해. 접선의 방정식. 미분. 이렇게 기억해. 미분해봐. 내려와. 4x. 미분하면 빵이죠. 기울기 구해야 돼. x 값 대입해야지. x에 관한 식이니까. x2 대입해봐. 2는 4, 3, 12 마이너스 8이야. 4다. 그럼 뭐 대입한지 모르면 안 된다. 여기가 x 좌표야. 그럼 기울기 4 나왔지. 아, 이거 기울기가 4구나. 그리고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나 이론 정리합니다. 기울기가 m이 나오고 한 점 a,b를 지난다. 여러분들 지난다. 기울기가 m이고 a,b를 지난다. 직선의 방정식 y-b는 mx-a. 선생님이 팁을 하나 줄게. 알겠지? a,b를 지난다라는 말 속에 a를 지나야 돼 하면 x는 x가 x-a를 가지고 있어야 돼. 비를 지난다라고 하면 y-b라는 꼴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정리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야. 알겠지? 그렇게 기억해. 다시 한번 얘기할게. 3,1을 지나 그러면 x가 x-3 가지고 있고 y가 y-1 가지고 있는 거야. 한 번 더 해. 마이너스 3,1을 지나 그러면 x가 x 플러스 3을 갖고 있고 y가 y-1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너무 쉬워졌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 a,b를 지난다고 x가 x-a 가지고 있고 y가 y-b를 가지고 있어야 돼.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m만 딱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식을 정리해 놓도록 합니다. 기울기가 4야 2,2를 지나 지난다고 y-1은 기울기가 4라고 x-1. 게임 엔드 끝났죠. 이제 4x에다가 마이너스 8에다 넘겨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 되겠네. 자, y는 4x-7 여기를 m이라고 했고 여기를 n이라고 했어. 그럼 m값은 4야. n값은 마이너스 7. 문제에서. 그죠? 두 개 더하시오. 더해봐라. 마이너스 3이구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하나만 기억합니다.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건 뭐야 하고 알아내려면 접선의 방정식 미분하시오. 이렇게 구하면 딱 기억해놓으면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풀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의 유형식별하는 요령을 알려줄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겠죠.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냐 그러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1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주어졌던 문자가 바로 t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 문제 유형을 제일 먼저 이렇게 기억합니다. 뭐냐? FTDT. 알겠죠? FTDT라는 거로 기억하세요. 여기가 FSDS라고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해. 알겠지? 이거는 뭐 T가 아주 그냥 독보적으로 문자가 FTDT. 하여간 문제 이런 문제가 뭐라고? FTDT. 알겠지? FTDT라는 게 나오잖아? 뭐가 있어. 알겠죠? 뭐가 있단 얘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고 응용문제까지 풀어내려면 지금 이 문제의 관련 공식 답은 FA가 돼요. A가 쏙 들어가면 됩니다. 알았죠?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주어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뭔가 한 가지는 더 물어봐요. 한 가지는 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형 극한과 정적분이 만났어. 얘네들이 만난 거야.
극한과 정적분이 만났어.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로도 기억할 필요 없어. 뭐로 기억한다? FTDT로 잡아내. FTDT에는 뭐가 있다 하고 보니까 극한과 정적분이 만났네? 이게 FA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할 때 이렇게 달달달 공식으로 기억하면 못 써먹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유도 과정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뭐냐? 지금 인테그랄 소문자 FTDT, 이 소문자 적분한 거를 선생님이 대문자 FT라고 가상을 할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되는 방법은 A에서 X까지 대문자 FT가 됐던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 X가 들어가겠지? FX? 이제 어떻게 돼? FA가 되겠지. 그리고 분모에 뭐가 있어? X-A가 있어.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가래 하는 명령어가 있어. 여러분들 이게 도함수 정의죠. 이게 바로 뭐예요? F'A가 된다는 도함수 정의를 얘기한 거야. 대문자 미분하면 뭐가 돼야 돼? 소문자가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과정을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바로 들어갑니다. FTDT에 뭐가 있어 하고 살펴보니까 극한과 정적분이 만났어. 알겠지? 유도 과정을 떠올려요. 자, 소문자 적분한 걸 뭐로 봤다고? 대문자로 봤어. 그럼 X에다 A를 빼야 되니까 FX에다가 FA를 빼야 되겠지. 이거에다가 X-A를 했어. 리미트 X가 A로 갔어. 그러면 아, 이게 도함수 정의니까 FA가 되겠구나. 반드시 이 유도 과정 한 번을 머릿속에 넣어놓으란 말이야. 안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유형의 문제를 못 풀게 되어 있어요. 자, 유도 과정을 반드시 넣어놓으라는 거. 이것만 백날 외우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것만 이거의 유도 과정을 머릿속에다 떠올리란 얘기야. 그 이유가 뭐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조금 더 정성을 넣어서 칠판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분필도 조금 더 색으로 준비해서 정성을 듬뿍 담고 있어요. 잘 봐요. 8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X-1분의 1 나갔지? 아직은 몰라. 하지만 나왔다. FTDT. 요거 유도 과정을 하나 기억해. 자, 얘를 요식을 스몰 FT라고 보자. 스몰 FT라고 봤어. 그러면 이걸 적분한 걸 대문자라고 보자는 얘기지. 그치? 그럼 어떤 모양으로 갈까? 대문자 F, X제곱에다가 빼주기를 F, 1로 가겠죠. 그리고 분모에 뭐가 있어요? 분모에 X-1이 있죠. 그리고 리미트 X가 1에 갑니다. 여러분들 도함수 정의 모양에서 여기 문자 구조가 같아야 된다. 여기는 같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x 플러스 1을 곱합니다. 그럼 곱하기 여기다 x 플러스 1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분모 모양이 이게 뭐가 돼?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됐지. 그러면 요만큼이 바로 뭐가 되냐 그러면 f 프라임 1, 한마디로 f1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x는 1을 가라. x에 1을 대입해라. x는 대입해라. 정답이 얘가 되는 거야. 선생님 F1이 뭡니까? 얘를 아까 F로 놓았잖아요.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는 거지. 1 대입하니까 얼마야? 3 곱하기 2잖아. 정답이 6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아까 공식만 딸딸딸 외운 사람은 절대 이 문제 못 풉니다. 알았죠? 머릿속에 유도 과정 하나를 반드시 넣어놓고 정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9번 문제. 자, 직선 방정식 관련 문제인데, 선생님 얼마 전에 그 일본 약대에서 혹은 유학파 애들이 유학시험 치는 문항들을 조금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얘는 아주 단골손님이더라고. 모든 문제 다 나와 있더라고. 혹시라도 그것도 준비한 사람은 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보세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앉아갖고 2x 플러스 3, a는 기울기야. 이거는 저기 중학교 1학년용이죠. 그죠?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지금처럼 x절편과 y절편 조진 거. 지금 봐. x절편이 4야. y절편이 마이너스 2야. x절편이 4야. y절편이 마이너스 2야. X절편이 4야, Y절편이 마이너스 2야. 자, 선생님이 공식 들어갑니다.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
B인 직선의 방정식.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됐죠? 다시 한번 갑니다. 말로 하면서 하세요.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알겠지? 알 쓰면서 익혀버려. 응?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다시 한번.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 이제 외웠을까요, 여러분들? X절편이 A. 같이 하세요. X절편이 A. 다시 말과 동시에 쓰기를 시작해갖고 말이 끝날 때 글씨가 딱 맞춰야 돼. 이게 고난도 테크닉이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딱 끝났잖아.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죠? X절편이 A이고 Y절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자, 저 문제 가볼까? X절편이 4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 직선의 방정식. 그냥 이렇게 들어가라는 얘기야. 이거 뭐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이러면 늦어버린다는 얘기야. 그죠? 문제 다 풀이 방법 탁 집어 넣어버려. 그냥. 알겠어? 그러면 자, 나왔단 말이야. 얘가 두 점 A, 1, A, 1을 3, B를 지난다. 두 점 A, 1, 3, B가 직선 위에 있다. 위에 있다라는 게 바로 대입했을 때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X에다 A를 대입해. 4분의 A. Y에다 1을 대입해. Y에다 1. 어? 뭐 대입하냐고, 여러분들? 요거 대입하고 있어. 요거. 요 점. 요 두 점. 요거. 자, 그러면 Y에다 1 대입해. 이런. 자, Y에다 1을 대입하세요. Y에다 1. 어? 자, 이게 얼마다? 1이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넘어가.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1, 2분의 3. 바로 지웁니다. 2분의 3. 얘가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바로 갈까? 4분의 6. 바로 갈까? A는 6. 나왔죠? A가 6 나왔어요. 자, 3, B를 지납니다. X에다 3을 대입했어. Y에다 B를 대입해. Y에다 B를 대입해. 얘가 얼마라고? 1이라고. 4분의 3 넘어간다. 4분의 3 넘어가. 4분의 1이지. 1에다 4분의 3 빼니까 4분의 1이 됐어. 바로 들어가. 4분의 1이 됐어. 4분의 1 됐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b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마이너스 2로 올려볼까? 그럼 뭐 마이너스 2b가 1이 돼야 돼? b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문제에서 ab 구하래. ab 곱하래. 정답은 마이너스 3. 1번이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정리하면 쉽게 해결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문제에 급소 공략하는 방법 알려. 선생님이 매 문제마다 급소를 탁탁탁 집어 넣어주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진행 과정, 나 저거 이해했어. 누구나 이해합니다. 중학생인도 이해할 수 있어요. 문왕을 만났을 때 떠올리는 발상을 기억하세요. 자, 10번의 급소 공략 하나 알려줄게요. 10번 문제의 급소는 뭘까? 정규분포 n 50과 10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 n 평균분산, 평균분산. 다시 한번 합니다. n자 앞에 있는 게 평균이니까 뒤가 분산이야. 평균분산. 자꾸 말로 따라해요. 앞에가 평균이니까 뒤가 분산이 알겠지? 평균분산. 갑니다. 다시. 정규분포 평균분산을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여기까지에서 풀이 방법 끝내고 갑시다. 알겠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하고 문제를 딱 같이 집어넣어. 앞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하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알겠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앞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은 이런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프 그려달라는 얘기야. 이 가운데 여기가 뭐냐? 평균, 바로 50이에요. 아시겠죠? 평균분산이라고 했죠. 아, 요것만 기억하면 돼. 정규분포를 따른다 하면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X축이 되겠지. 확률 변수가 X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음일 확률. 여러분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말, 정규분포 관련 문제에서 확률이란 말은, 이거, 확률. 얘는 전부 넓이야, 넓이. 넓이로 해석하면 돼, 알겠지? 자, 정규분포를 따를 때, X의 범위가 이만큼일 때, 넓이가 0.8664. 넓이라고 해석하면 돼, 알겠죠? 넓이가 0.8664. 자, 근데 여기를 풀어볼게요, 그럼. 여기 절대값 풀어봅니다, 여기. 자, 절대값을 풀어보니까, x-50이라는 값이, 절대값을 쉬운 게, 15보다 작으면, 그냥도 15보다 작아야 되죠. 마이너스, 15보다는 커야 된다. 계속 갑니다. 양변에다가 전부 50을 더해볼게요. 35보다 크다, 누가? 라지 x가. 50을 더해서 65보다 작은 확률, 넓이.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x가 35보다 크고,
65보다 작은 요 넓이가, 이 넓이가 0.8664. 0.8664다. 자, 지금까지 환경에서 풀이 다 끝내고 갑니다. 아시겠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프 그려라.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프 그려라. 가운데가 평균이야. 어때? 확률 넓이 얘기하는 거야. 됐죠? 또 다른 확률 변수 y는, 요번에 이건 x인데, 요번에 y가 나왔어.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 따른다? 얼마를 따른다? 60. 평균이 60이잖아. 60을 따른다. 두 마리가 주어졌어요. x도 있고 y도 있어. 자, 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관계, 문제가 되겠죠. 따르고,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나? x와 y하고 관계가 주어졌어. 알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론 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뭐냐? 이 ax 플러스 b는, 평균이. 어떤 애가 30점, 우리 반 애가 30점, 50점, 20점 맞았는데 선생님이 안 되겠다. 야, 니네들 전부 두 배씩 해. 그래도 안 되겠다. 30점씩 다 더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의 변화도 두 배가 되고 30점이 더해지겠죠. 그렇지? 한마디로 AX 플러스 B의 평균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평균에다가도 A배를 하고 B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분산 들어갑니다. 분산. AX 플러스 B, 분산. 분산. 알겠죠? V가 분산이지. 이게 분자, 이게 약자인가? 썰렁했다. 야, 이거 부인산. 알겠죠? VAX 플러스 B가 있어요. 자, 이거는 원래 있던 분산에다가 요거 제곱을 곱해라. 제곱을 곱해라. 분산은 제곱만큼. 평균은 건든만큼, 분산은 제곱만큼. 기억하세요. 평균은 건든만큼, 분산은 제곱만큼. 평균은 건든만큼, 분산은 제곱만큼 변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자, 지금 봐봐. Y의 평균이 60이고 X의 평균이 50인데, Y하고 X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걸 통해서 우리가 A값과 B값을 한번 구해보자고. 자, 선생님이 이 Y를 한번 해봅니다. 이 Y, 이게 뭐야? Y의 평균이지. Y의 평균이 얼마라고 했어? 6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분산. VY는. Y의 분산이 얼마야? 자, 평균 분산. 이리 갑니다. 이리 가세요. Y는 정규분포 60과 20제곱. 분산이 얼마야? 20제곱. 400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얘는 400이 나왔다면, 이 관계를 갖다 여기다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이 Y라는 게 뭐냐? AX 플러스 B야. 어디 있어? Y가 이거잖아. 얘가 60이야. 이것도 적어볼까? V. 뭐가 있을까? AX 플러스 B. 이게 얼마라고? 400이라는 거. 자, 요 박스 쳐놓고 갑니다. 박스 쳐놓고. 요식 기억하세요. 자, 요식을 요렇게 몰고 갑니다. 자, 보자고. 그러면 이 AX 플러스 B라는 요식, 요거에 의해서 어떻게 바뀝니까? AEX 플러스 B. 이렇게 바뀌지? 얘가 얼마라고? 60이라고. 얘는 위의 식에 의해서 얘가 VAX 플러스 B가 A제곱, VX, 이렇게 바뀌더라.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EX가 얼마라고 했어? 문제에서. EX는 앞에 거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X의 평균이, 문제 가지 말고 선생님이 해줄게요. X의 평균은 50이라고 했어요. 그냥 분산, VX는 평균 분산, 10제곱, 100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50 들어가, 50A. 플러스 B가 얼마야? 100이죠? 아니, B제, 얘가 60이야. 여기 정리해볼게. 어? V, 이건 Y잖아, Y. 어? Y, 얼마라고 했어? 이게 400이라고 했지, 400. 얘는 400이야. 얘는 얼마라고 했어? VX, 100이라고 했지? 그럼 100, A제곱. 그러면 A제곱은 4가 되죠? A는 얼마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 뭐 하나 걸러냈겠죠? 한번 확인해봅니다. A가 0보다 크대요. A는 2가 됐네요. 자, A에다 2를 대입하니까 여긴 100이 돼. 100. A에다 2 대입해봐. 50 곱하기 A. 100이지. 100 넘어가봐. B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0. 게임 엔드. A값과 B값이 나왔죠? 자, A값과 B값이 나왔는데 끝까지 문제를 지질지질하게 계속 끌고 갔네요.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 P, 확률, 넓이 구하래요. P는 확률이야. 하지만 지금은 넓이로 해석해야 돼. 뭘 구하라고 했냐면 Y가 뭘 구하시오? 9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Y의 정체가 다 나타난 거야. 자, Y의 정체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Y의 정체가 아까 AX 플러스 B라고 했지? 여러분들,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A가 바로 나왔잖아. EX. B가 뭐 나왔어? B가 마이너스 40이 나왔다.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P. EX 마이너스 40이 큽니다. 크거나 같아라고 했나? 어, 크거나 같아. 90보다 크거나 같아요. 넘어갈게요. 130. 그럼 X는? 아, 132로 나누니까, 132로 나누면 65보다. 아, 이거 구하래요. P는 뭐로 해석하라고? 넓이로 해석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X가 65보다 크거나 같을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결국은, 맞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과정은 여러분 한 두 개 정도 변환시키는 거, 한 두세 개 이론이 좀 겸비가 됐어요. 좀 잘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해요. 얘를 데리고, 이제 넓이 구하러 갈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그래프로 갑니다. 알겠죠? X가 65보다 크거나 같다. 기억해. 65보다 크거나 같다. 제일 먼저 그려놓은 그래프 있죠? 자, 그리 가볼게요. X가 6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자, 한번 볼까? 첫 번째 그래프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X가. 65 여기 있잖아. 여기에 넓이 구하러. 그럼 선생님이 이거랑 이거랑 두 군데 넓이 구해볼까? 두 군데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전체 넓이는 1이죠. 거기다 0.8664를 빼면 돼. 그럼 얼마가 될까? 0.1336이 되겠지. 이 두 개가 이쪽 두 군데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쪽만 구하면 되지. 그러면 얘를 2로 나누면 되겠다. 0.0626, 26의 12, 26의 12, 28의 16. 0.0668, 0.0668. 아이고, 3번 나왔네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문제 급소 다시 한번 갑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가운데가 평균이야. 알았지? 그다음에 그 평균은 건더만큼 변한다. 분산은 제곱만큼 변한다. 요 관계를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정규분포에서 확률 이런 거 전부 넓이로 해석하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가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봅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세 장의 카드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A와 B, B와 C, C와 A의 문자가 적혀 있다. 확률 문제네. 세 장의 카드를 던져서 펼쳐진 면의 문자를 비교해. 두 장의 카드의 문자가 각해 나오면 갑이 이기고. 얘네들이 아주 고급스러운 놀이를 하고 있네. 아주 지능적인 게임을 하고 있네. 그치? 세 장의 카드의 문자가 모두 다르면 을이 이기는 게임을 한다. 갑이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선택권을 줬을 때, 여러분 이 게임에 참여해서, 이런 선택권을 줬을 때, 갑이 될까, 을이 될까는 확률을 구할 줄 알아야지만, 그지? 유리한 걸 택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생활에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봅니다. 카드 세 장을 던졌어. 카드 세 장을 촥 던졌어요. 앞면, 뒷면. 두 가지. 총 8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전체 가지수는. 알겠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잇따라 일어나는 거. 카드 세 장을 연속해서 던져도 마찬가지야. 던지고, 던져도 2 곱하기 2. 한꺼번에 휙 던져도 2 곱하기 2. 알겠죠? 동시에 일어난다, 잇따라 일어난다는 전부 곱하면 됩니다. 8가지야. 그런데 한 장의 카드는 뭐가 있냐? 보니까 A가 있고, 하나는 B가 있어. 앞면, 뒷면. 얘는 B하고 C가 있어. 앞면, 뒷면. 얘는 C하고 A가 있어. 그런데 이때 뭐냐? 갑이 이길 확률을 구하래. 갑은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갑이 보니까 두 장의 카드의 문자가 각해 나오면 이긴다 그랬어. 두 장이 각해 되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자, A로 같을 수도 있겠지, 그지? AA가 두 개 나오면 되잖아. AA가 어디 나올 수 있어? AA는 여기 나오면 돼. 요거 두 개가 AA가 나왔어. 여기서 두 개가 AA. 근데 여기에 B가 나와도 돼. 얘가. 아니면 AA가 나왔는데 여기 C가 나와도 돼. 이런 경우도 갑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두 개만 나오면 되잖아. 그지? 자, 갑이 또 B로 나올 수 있어, B. 여기서 B가 나오고 여기서 B가 나왔다라고 해봐. 얘는 결정을 지었어. B가 나왔어. 그때 여기에 C가 나와도 되고, B가 나오고, A가 나와도 되잖아. 아니면 C가 나왔어? 갑이 이렇게 두 개 CC가 나왔어. 그럴 때 얘가 CC, A가 나와도 되고 CC, B가 나와도 되잖아. 그럼 총 몇 가지야? 6가지. 맞죠? 8분의 6, 4분의 3이죠.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그렇지? 4분의 3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급소는 세 장을 동시에 던진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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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에 12번 문제로 가봅니다. 잠깐만요. 12번. 그림과 같이 피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과 2다. 반지름의 길이가 1과 2다. 문제 쭉쭉 검토합니다. 5와 5'의 공통 접선을 그었다. 두 개의 원에 공통 접선을 그었네. 자, 두 개의 원에다 공통 접선을 그었어요. 아유, 이건 정신없다. 좀 쓴 건 버리고. 이건, 아, 너도 버리고. 자, 얘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새 걸 하나 꺼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원에 공통 접선을 그었어. 우리 도형들 약하죠? 도형들 약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 딱 만나면 겁부터 납니다. 그죠? 하나 접해도 머리가 아픈데 두 개가 접했어. 맞지? 여러분들. 선생님이 급소 하나를 알려줄게. 알겠죠? 뭐냐? 하나에 접하건, 두 개에 접하건, 백 개에 접하건, 천 개에 접하건, 어떻든 간에 급소는, 접하고 있다라고 하면 숨도 쉬지 말고 중심에서부터 접점에다 딱 연결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야. 그러면 90% 푼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것만 해주면 돼.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뭐, 한 개가 아니라 선생님, 뭐, 지금처럼 뭐, 여러 개. 뭐, 어떻든 간에 그냥 그리기 싫어서 이렇게 그렸어요. 접하고 있어 하면, 접하는구나.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빨리, 요건 90이야. 중심에서부터. 빨리 정리해서 90이야. 요런 작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몇 개가 접하든지 간에. 그러면 답은 그냥 나온 겁니다. 자, 가봅니다. 자, 지금 봐봐. 여기서 접하고 있다고 접하고 있다고 접한다고 빨리 여기 뭐라고? 90도라고. 접하고 있다고 빨리 연결해. 이게 뭐라고? 90도라고. 끝났어요, 이제. 여기가 세타래. 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래. 반지름 1이라고 했어? 반지름 2라고 했어. 사인 세타가 5분의 1이 되려면 여기가 5가 돼야지 여기가 1이 되잖아. 사인이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사인은 마주 보고 하는 거죠. 여기가 5가 되겠지. 근데 얘는 두 개 닮았을 거 아니야. 닮았을 거. 닮은 비가. 얘가 1이고 얘가 2면은 얘가 5니까 이만큼 뭐가 될까? 이만큼 10이 돼야 되겠지. 10. 그럼 여기는 여기도 5가 되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5니까 이만큼은 10이 돼야 돼. 두 배니까. 이게 1대 2잖아. 문제가 얘를 구하는 문제란 말이야. 자, 선생님 요거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요거. 요거는 어떻게 하냐?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게 직각 삼각형이잖아. 루트. 요거 빗변 제곱 25 빼기 이거 제곱 1. 루트 24. 여기가 루트 24. 이 길이 구해볼까? 자, 이 길이가 얼마야? 10. 여기가 2. 그럼 루트 10제곱 100 빼기 2제곱 4. 루트 96. 이만큼이 루트 96이야. 자, 그러면 루트 96은 16 곱하기 6이잖아. 4루트 6. 에다가 요만큼은 6, 4, 24. 2루트 6. 이만큼이 4루트 6이고 이만큼이 2루트 6이야. AB 길이 구하러 갔으니까 빼면 되겠지. 정답은 2루트 6. 확인해 볼게요. 자, 정답은 정답 4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괜히 겁먹을 거 하나 없다는 얘기야. 뭡니까 여러분들? 원에 접하고 있어. 접한다. 이거 접하고 있구나 하고 염려할 때 그냥 선 걷고 90이야. 알겠죠? 90도야. 90도야. 그러면 90% 풀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도형 문제도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았다는 얘기야. 명심해 하세요. 접선 나오면 90도다. 이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13번 문제, 저 n이 1에서 10까지의 숫자인데 n이 자연수래. 이건 뭐야? 누굴 바보로 하나? 전체 집합이 뭐야?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 10으로 갑니다. 두 부분 집합이 소수. 소수를 아는가 하고 물어본 거죠. 그죠? 소수는 2, 3, 5, 7이 되겠죠. 유일한 짝수. 알겠지? 유일한 짝수. 거기다가 3의 배수, 3의 배수, 여기서 3의 배수 못 고른다. 그냥 뭐, 책 덮어야죠. 3, 6, 9가 있죠. 여기에 차집합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서 얘네들 빼고 남은 거. 3, 6, 9 빼고, 3, 6, 9. 더 이상 없지? 2, 5, 7 되겠다. 모두는 또 다 더하래. 이거. 2, 5, 7 더하니까 14. 그죠? 13번. 요런 거는, 한 10초면 해결되겠네요. 그지? 14번 문제. 그래프 이동에 관계된 건데,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자, 지금 문제의 취지는 여러분들,
어떤 이차함수를 여기에 이러한 이차함수가 있는데 얘를 옮겼더니 여기 가서 붙은 거야. 도대체 X축을 얼마만큼 이동하고 Y축을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면 딱 기준이 되는 점 하나 찾아갖고 정리하면 된단 말이야. 기준이 되는 점을. 그런데 그냥 어디서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갑시다. 알겠죠? 뭐냐? 그냥 명령어로 받아들여. 뭐냐?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다. 모든 문제 유형은 바꿔도 저 멘트는 못 바꿔요. 알겠죠? 그럼 우린 저 멘트를 딱 기억하고 있는 거야.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다. X자리에 X-A를 대입하시오 하는 명령어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가장 어디서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 Y자리에 Y-B. 선생님이 꼭지점으로 이용할까 뭐 여러가지 생각을 했지만 언제 어디서나 써먹으려면 그냥 이 명령어로 기억합니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다. X 대신에 X-A를 대입해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 Y자리에 Y-B를 대입해라.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얘를 옮긴 거잖아. 그러면 Y자리에다 Y-B를 대입했어. X자리에다 대입을 했어. 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B가 됐어. 그러면 얘랑 누구랑 같아야 돼? Y는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됐다는 얘기야. 뭐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B는 2가 나왔네. B가 2야. 아니 B가 2가 아니구나. 이런 바보같이. 요거 비교할 게. 마이너스 2A가 3이 됐네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3. A에다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해봐. 4분의 9 더하기 4분의 4 더하기 B. 자, 이게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얘기. 그럼 B값은? 자, 얘는 4분의 13이 넘어가. 마이너스 4분의 13이지. 이게 4분의 8이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네요. B는 마이너스 4분의 5, A는 마이너스 2분의 3. 두 개 더하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6이지. 더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1. 정답은 2번. 문제 조금 성의 없이 나왔네요. 딱 떨어지게 만들어도 좋았을 텐데. 어쨌건 마이너스 4분의 11이 나왔다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그럼 계속해서 15번 문항을 한번 봅니다. 자, 15번 문제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ab를 하자. 우리 여기 한번 줄 쳐볼까?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ab라고 하자. 자, 옆에다가 메모 준비. 자, 간단한 이론 두 개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뭐냐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에 있어서, 자, 이거에, 잘 봐. 두 근을 내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어. 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문제는 이건 시험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은 항상 주어져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시험에도 반드시 나온다라는 건 명심해야 돼. 그런데,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잖아. 약간 소홀한 게 있잖아. 그게 시험 문제야. 알겠지? 그러니까 잘 듣고 여러분 정리해야 돼.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두 근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두 근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다. 자, 물론 여기서 a는 0이 안 돼야지 2차 방정식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자, 여기까지 이게 아주 기본적인, 정말 이거 몰라서는 뭐 시험 치러 갈 자격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그치? 이거 모르는 친구들하고는 사귀지도 말아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란 얘기야. 자, 그런데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베타가 a분의 c단 말이야. 이거 갖고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밑에다가 다른 식을 하나 적어볼게.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자, 두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고 했어. 자, 빨리 위아래 보면서 차이점 발견해. 이건 실력이 아니라 시력입니다. 봐봐. 여기선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지, 그치? 실자가 하나 더 들어갔네? 자, 실수근이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갔단 말이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럴 때
두 근할 때와 두 실근할 때 요 차이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글자 한자 차이야, 요거.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되냐? 요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당연한 거야.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말고 꼭 기억합니다. 알겠죠? 이거 말고 실수근을 갖는다라고 할 때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뭐야? 판별식이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들어가야 돼. 두 근도, 중근도 두 근이기 때문에 여기 두 근을 포함을 시켜야 돼. 중근도 두 근이야.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그때는 빼주면 되겠지. 근이 달라야 되니까 중근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돼.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메모 정리됐죠? 지웁니다. 자, 우리 문제로 다시 한번 가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은 0에 서로 다른, 자, 서로 다른 박스 한번 치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실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 실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 a, b라고 할 때, 자, a, b라고 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거 잠깐 잘못됐네.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야. 자, 알파, 베타라고 한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 나와야지. 두 근의 합이 나와야 되지,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A가 됐어. 그 다음 알파, 베타. 자, 두 근의 곱은, 곱은 A분의 C가 되니까 1이 됐단 말이야. 근데 여기 봐, 두 근이야 두 실근이야? 두 실근이지, 두 실근이지. 요거 판별식 써야 돼. 판별식에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앞에 봐, 서로 다르다라고 했지. 등호 안 들어가. 그러니까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자, 요만큼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빼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이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이거 갖고 답 찾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 이거 갖고 답 찾아. 자, 기억법은 더 확인하자.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여기서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야. 자,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도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요것도 알파 제곱, 요것도 베타 제곱. 요거 알파, 요거 조금 잘못돼. AB로 표현됐는데. 자, 다 바꿔놨죠? 문제 될 건 없어. 자, 보자고. 자, 이제 여기서 보니까 절대값, 여기 봐라.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알파가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가 되냐. 이거 확인해봐. 자, 우리가 어떤 두 개 상황의 숫자를 더해서 절대값 씌운 거하고 각각의 절대값 씌워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한 걸까? 이게? 여러분들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숫자가 3하고 2가 있었어. 더하면 5가 되겠지. 절대값 씌워도 5란 말이야. 이거 각각의 3을 씌워도 어떻게 되겠어? 5가 나온단 말이야.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있었어. 자, 지금 같은 경우 각각의 절대값을 씌워봐. 자, 이것도 마이너스 5니까 5가 나오겠지. 얘도 3 더하기 2니까 5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라고 해봐. 얘를 각각의 절대값을 씌워서 나갔다라고 해봐. 자, 지금 되겠어? 얘는 1이잖아. 얘는 3이고 2니까 5가 되잖아.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되는 경우가 뭐야? 바로 이런 경우 혹은 이런 경우. 바로 뭐다? 두 근의 부호가 같냐고 물어본 거야. 두 근의 부호가 같냐. 얘가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라는 건 두 근의 부호가 같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자, 두 근의 부호가 같나요? 두 근의 부호 같나? 자, 한번 여기를 보자고. 두 근을 곱한 게 지금 뭐야? 플러스 값이지. 자, 두 근을 곱해서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둘 다 플러스거나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다. 여기에 답이 있었잖아. 이 안에 답이 다 있다니까. 이 속에, 이 세 개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억은 옳은 답이 된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을 한번 볼게요. 니은번. 자, 니은번을 보니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이 2보다 큽니까? 볼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이 2보다 큽니까? 자, 요 식은 어떻게 변형될까? 여기서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제곱에, 자, 이렇게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 했어? A라고 했어. 그럼 여긴 뭐야? A제곱에다 알파 베타가 뭐라고 했어? 1이라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2가 2보다 큽니까? 다시 얘기하니까 A제곱이 4보다 큽니까? 하고 물어봤어. A제곱이 4보다 커? 여기 가봐. 여기서 뭐라고 했어? A제곱이 4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여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니은도 옳은 답이 된다는 얘기지. 자, 기억도 옳은 답이고 니은도 옳은 답. D급번을 한번 볼게. 알파가 1보다 크면 베타가 1보다 큽니까? 이 안에 답이 있다니까. 이 안에, 이 속에 답이 있어. 자, 알파가 1보다 크면, 알파가 1보다 크면 베타가 1보다 큽니까? 여기 가면 되겠네. 알파가 1보다 커.
예를 들어 얘가 2라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 곱해서 1이 되려면 당연히 얘는 2분의 1, 2분의 1 이런 숫자를 가져야 되겠지? 얘가 3이라고 해봐. 그거의 역수, 역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얘는. 그럼 어떻게 돼? 3의 역수 3분의 1이야. 얘가 1보다 커? 1보다 커? 안 되겠지? 얘는 안 된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번이 옳은 답이에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들 절대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뭐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자, 알파 베타 이것도 좋아. 하지만 여러분들 이 판별식을 떠올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실 저놈은 판별식까지 끌어달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실근인지 두 근인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합, 합.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합의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합. SN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등차수열 AN에서, 등차수열 AN에서, 이거 봐봐. 합 SN이 주어졌어. 지금 합을 SN이라고 했지, 그치? 여기 AN이 주어졌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문제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탁 보자마자 문제의 유형 정리하는 데 초점을 주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그 유형 정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 뭐냐? 이 문제를 딱 보니까, SN이 보이네? AN이 보인다, 그치? SN가, 저기 SN이, 여기 있잖아, 여기. SN. 여기 뭐가 있어? AN이 보이잖아, 여기. 그치?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내가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친구가 공부하고 있어. 근데 휙 봤더니 눈에 띄는 게 SN과 AN이야. 이것만 보여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걸로 유형 정리를 하란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 SN과 AN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는 빠른 시간에 빨리 탁 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 가지는 좀 정리했다 써먹으면 아주 편해요. 그게 뭐냐? 자, 물론 여러분들 그 해설에 보면은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에서 요렇게 정리해 가지고 AN을 만들어내는 요런 방법을 썼을 거야. 자, 이거는 풀이 보고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하고 오늘 요거 하나 정리하자고. 뭐냐? SN이 자, 저기 보니까 N제곱 플러스 N으로 돼 있어. N제곱 플러스 N. 요거 이거 봐봐. SN N제곱 플러스 N이야. 합이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줘졌어. 자, 아주 중요한 거. 여기 상수항이 0이더란 얘기지. 상수항이 0이야. 자, 일반화 시켜볼게.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0꼴로 주어진 거. 이렇게 뒤에. 몇 차식이면서? 2차식이면서 0이 주어진 거. 2차식이면서 0이 주어진 거. 알았지? 자, 요거는 바로 일반항을 빼내는 연습을 풀게 되면 늘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바로 답을 탁 채워버리란 말이야. 그게 뭐냐? 자, SN이 주어지고 AN 구한데 2차식이야? 이것도 기억하고 가자. 이대로 가면 안 되겠지? 자, 2차식이야. 뒤에 뭐가 붙는다고? 0이 붙었어. 뒤에 0이 붙었어. 자, 2차식이면서 0이 붙었어. 자, 좀 썰렁하지만 썰렁한 짓을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2차식인데 뒤에 0이 붙었어. 자, 여러분 이렇게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해야 돼? 이렇게 아니 이 자식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 자식이 아 뒤에 0이 붙었어. 0이 붙었어.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얘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이거 두 배 하세요. 자, 두 배 하니까 EAN이 되겠지. 그치? 요거 두 배 했어. 두 배 했어. 뭐 미분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두 배 했어. 플러스 B에다 A를 빼세요. B-A. 자, 요걸 기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자, 여기서 바로 AN을 꺼내보자는 얘기지. 2차식이다, 상수항형, 아, 2자식이 됐죠? 여기 앞에 1이 있네? 자, 두 배에 얼마가 돼? 이 N이 되겠다. 맞지? 여기 앞에 얼마 있어? 1이 있지. 1에다 1 빼면 얼마가 돼? 0이 되잖아. 이 N. 이게 일반항이 됐던 거야. 끝났잖아, 그럼. 끝난 거야. 게임 엔드. 자, A 19번째 항 구하래. 19번째 항 19 대입해봐. 38이 되겠지. 더하기. 20번째 항을 구하라고. 얼마? 40을 더해봐. 그럼 얼마가 돼서? 78이 되죠. 정답은 3번이다라는. 꼭 명심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문제 풀다가 뒤에 상수항이 붙었을 때 또 어떻게 기억할 거고 어떻게 써먹을지는 선생님이 소개를 해줍니다. 지금은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0이 됐어. 2차식인데 0이 됐어. 2자식이. 이걸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거. 자, 해결됐죠? 다음 문제 갑니다. 17번 문제. 자, 극한 관련 문제가 되겠네요. 자, 17번. 함수 fx가
다음같이 3차식으로 줘졌어. 미정계에서 결정하는 문제겠죠? 자, 뭐라고 나왔는가 봐. 앞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을 자, 앞에 거 정리합니다. 앞에 거.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이게 어떤 명령어예요? X에다 숫자를 자꾸자꾸 대입을 해봐. 자꾸자꾸 대입하니까 분모가 자꾸자꾸 커졌어. 자꾸자꾸 커져. 이런 걸 우리는 무한대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러면 분모가 무한대인데 이렇게 유한확정된 값을 가져줘야 돼. 수렴해야 된다니. 예. 그러려면 분자도 무한대라야 되고 두 개의 차수와 개수가 같아야 된다. 알겠죠? 차수와 개수가 같다. 아, 물론 여러분들 요 1이니까 차수와 개수가 같다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지금. 근데 분모가 x제곱이야. 그러면 분자도 얘가 x제곱으로 되어 있어야 돼. x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앞에 뭐가 있어? 여기 2x3제곱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fx 이걸 없애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fx의 정체는 뭐가 될까? fx는 2x3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얘를 없앨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이니까 똑같이 x제곱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fx가.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bx 플러스 c 이렇게 잡아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어? 앞에 조건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는 봐봐. fx의 구조가 2x3제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a값이 얼마라야 돼? 2라야 되겠지. 그 다음에 b값이 얼마라야 돼? 1이라야 된다는 얘기야. b가. 그래서 x제곱을 갖고 있고 나머지 이제 cx가 있는 거야. 이제 c만 구하면 되겠네 여기서. 알겠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추적을 한 거야. 옆에 조건 하나가 있지? 리미트 x가 0에 갑니다. 0에 갑니다. x에다 0을 대입하시오 하는 명령어야. 자, 한번 적어 놓고 볼게.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갑니다. x분의 fx가 뭐야? 2x3제곱 플러스. 자, 이렇게 나왔어. x가 0에 가까이 갑니다. x에 0 대입하시오 하는 명령어야. 0을 대입하니까 분모가 0이 됐어. 분모가 0이 됐어. 이때 분자가 0이 안 되면 절대 극한 값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x에다가도 0을 대입해보니까 분자도 0이 됐어. 0분의 0꼴이 됐어. 0분의 0꼴. 하나 알려줄까, 여러분들? 0분의 0꼴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냐? 함수 값은 없어. 하지만 극한 값은 있다라는 거. 한마디로 그래프가 가다가 그 점만 응 하고 탁 끊어지고, 응꼴. 가다가 그 점만 응 하고 탁 끊어지는 거. 알겠죠? 가다가 그 점만 응 하고 탁 끊어지는 거. 이런 걸 전부 응꼴이라 그래. 응꼴의 특징은 뭐다? 함수값 있어 없어? 함수값 없어. 하지만 극한값은 존재한다. 이 값을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은 0분의 0꼴로 됐고 이제 극한값은 약분해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약분해볼까? 자, x 약분해봐. 하나 약분하면 얘는 2x제곱이 남지, 여기는 x 하나 남고 여기는 c가 남지. x 약분했어. 이제 x에 0 대입해봐. 뭐가 남아? c가 남지. 그 c값이 얼마였단 얘기야? 마이너스 3이었다. a, b, c 다 나왔죠? 어? 몸값 더하래. a가 2 나왔고 b가 1 나왔어. c가 마이너스 3 나왔어.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0이 되겠네. 정답은 3번이라는. 알겠죠? 자,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주면 되고 0분의 0꼴, 한마디로 응꼴,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정적분하고 또 나왔네. 인테그랄 5에서 2까지 x5제곱 쭉쭉쭉 나왔어. 나왔어. 정적분 하란 얘기지, 그치? 정적분 하면 돼. 플러스 인테그랄 2에서 5까지. 이것 봐라. 내가 적분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 시험이 나한테 물어봤다라고 하면, 야, 너 정적분 할 줄 알아? 정말 할 줄 알아? 그러면 한 마리만 물어봐도 충분했겠죠, 이거. 그죠? 또 있어, 근데. 한 마리 또 줘줬어. 야, 이 나라에서 실시하는 시험이 제발 실수해라 이거 아니에요. 제발 맞아라 이건 알아야지. 이걸 물어보는 거지 틀려라 이건 아니란 얘기야. 그렇다면 봐봐. 하나만 줘줘야 될 걸 왜 두 개가 줘줘? 두 개가 왜 하필 두 개가 줘줬을까? 왜 두 개가 줘줬을까?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 근데 보니까 여기가 5에서 2야. 여기가 2에서 5야. 자, 정리합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가 만약에 b에서 a까지 만약에 위치를 바꾸잖아. 아래 끝과 위 끝을 바꾸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A에서 B까지 FX, DX가 있어. 또 A에서 B까지. 언제? 구간이 같을 때 GX, DX가 있었어. 이런 경우 우리는 한 대 합쳐서 A에서 B까지 FX 플러스 GX.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도 분배, 이렇게 가도 분배라 그래요. 인테그랄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 두 개의 이론을 종합해서 문제 다뤄봅니다. 자, 두 개의 이론을 종합을 하니까, 자, 18번 문제. 인테그랄 5에서 2까지 나왔어. 근데 밑에서 2에서 5야. 얘가 왜 두 개 주어졌을까? 아, 이 자식이 왜 두 개가 주어졌을까, 이거? 이거 바꿔볼게. 자, 적어봅니다. 인테그랄 5에서 2까지. 첫 번째 주어진 시, x5제곱 마이너스 3x3제곱. 자, 플러스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29가 나왔어. 와, 내가 이걸 다 적어야 되나? 자, 두 번째 거 봅니다. 인테그랄 2에서 5가 나왔죠. 요거 바꿔. 인테그랄 5에서 2로 바꿨어. 마이너스 들어갔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x5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3제곱. 플러스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29가 됐고 여기에 dx가 있다. 이렇게 응? 딱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치? 자, 이제 여기서 분배 한번 해봐. 인테그랄 5에서 2까지잖아. 그럼 여기다가 요만큼을 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요 식을. 그렇다면 x5제곱에다가 x5제곱 보면 얘는 뭐야? 죽어. 마이너스 3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얘도 죽어. 2x 제곱에 얘도 죽어. 마이너스 5x에 이 뭐야? 얘도 죽어. 29에다 29를 빼봐.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dx 이건 뭡니까? 그냥 0이죠. 됐습니까? 이거 0이에요. 또 왜 0이냐고 접근해 볼까? 5에서 2까지지. 맞지? 0이 되려면 얘는 상수항이었단 얘기야. 2를 대입해도 K가 되고 5를 대입해도 K가 된 거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문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잘 생각해. 인테그랄, 인테그랄. 기억하세요. 인테그랄, 인테그랄. 여러 개 나오잖아? 여기 뭐가 있다. 알겠지? 인테그랄, 인테그랄. 왜? 정답도 물어봤으면 한 마리만 물어봐야지. 왜 두 개를 물어보냐고 지금. 그죠? 거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분배법칙 쓰면 된다는 거. 자, 그럼 다음 문제 19번으로 가봅니다. 자, 19번은 또 어떤 문제가 소개가 됐나 볼게요. 아, 거기 보니까 19번. 자, 절대값 알이 1보다 크다 이럴 때 수열, 수열. 자, 수열. 여러분 문제를 딱 보자마자 풀이를 떠올려야 되는 거야. 뭐냐? 수열이네, 수열. 수열. 아, 근데 뭐의 n제곱 이렇게 딱 올라가요. 뭐가 이렇게 올라가지. 자, 우리 이런 수열을 뭐라고 한다? 등비수열이라 그래. 등비수열이죠. 맞죠? 아, 등비수열이구나. 등비수열이구나. 이구나. 아주 노골적으로 적어 볼게요. 아, 아, 감탄사 빠졌네. 아, 아. 아, 등비수열이구나. 맞죠? 아, 등비수열이구나. 여러분들 등비수열 문제는 일반항 구하는 문제, 합 구하는 문제, 극항 구하는 문제, 무한등비 급수 문제, 일정한 비율 관련 문제, 그 다음에 관계식이 주어지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 아, 많이 있습니다. 원리학계 문제. 그?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돈 갖고 따지는 거, 그치? 많은 등비수열 관련 문제가 있단 말이야. 오늘 한 방에 끝냅니다. 알겠죠? 이 모든 문제들이 전부 한 가지로 해결됐어. 그게 뭐냐? 이렇게 하세요. 아, 등비수열이구나. 아, 등비수열이구나. 공비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기억하세요. 공비로 해결해야지. 알겠죠? 등비수열 만나면 겁내지 말고, 아, 그냥 공비 찾는 거야? 공비 찾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 필요한 이론 하나 정리해 볼게요. 뭐냐? 리미트 지금 문제에서 극한값 구하라고 했나요? 수열의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극한에서 절대값 r 공비가 1보다 크잖아? 그럼 얘는 발산이야. 발산 절대값 r이 1보다 작잖아? 얘는 0에 수렴해. 자, r이 1이잖아? 얘는 1로 수렴해. r이 마이너스 1이면 이건 진동 발산. 이것도 발산이야. 발산
요만큼의 이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죠? 등비 수열의 극한. 이걸 뭐라 그래? 무한 등비 수열이라 그랬지. 무한 등비 수열. 이거 무한이야. 무한 등비 수열. 무한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의 극한은 공비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야. 요때가 발산입니다. 자, 요때가 발산이야. 그럼 우리 문제 가볼까? 다음 수열의 극한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를 푸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발산이야, 발산이야. 이때 어떻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얘네들만 비교하면 돼, 그냥. 알겠습니까? 정답은 얼마가 돼요? 2번이 되겠죠. 그죠? 기억합니다. 요만큼 정리하고 있으면 돼. 공비로 해결해야지. 등비수열 공비 어떻게 되는데? 요런, 요런, 요런 경우에 따라서 각각 달라졌다라는 거. 자, 한 두세 번 보면 정리될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자, 세수 4XY는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등비수열을 이루고, 참 많이 나오는 멘트죠. 줄쳐. 등비수열을 이룬다. 줄쳐. 그 다음에 EXEY는 이 순서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줄쳐. 등차수열을 이룬다. 여기 줄치라고. 등비수열을 이루고, 등비수열을 이루고, 여기 등비수열을 이루고, 또 하나 등차수열을 이룬다. 여기 줄치라고. 첫 번째 조건 봅니다. 4하고 X하고 Y가 있는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거는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의 곱과 같아. 그냥 이 식 하나 딱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조건 EXEY는 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줄 쳤죠? 등차수열을 이룬다. 가운데 있는 항의 두 배가 양쪽의 합과 같아. 게임 엔드. 이거 두 개 갖고 XY 연립시키는 거야. 이거 약분해볼까? X는 1 플러스 Y가 되겠네. Y에 대입할게요. 이거 넘어가봐. Y는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대입! X 제곱은 4. X 마이너스 1. 자, 정리하니까 X 마이너스 2제곱이죠. X는 2가 되는구나. X는 2가 된다. X가 2가 됐어. 2 대입하니까 Y는 1이 되는구나. 문제에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셔. 3. 여러분들, 얘네들은 바뀔 수 있어요. 얘네들 소재는 바뀔 수 있지만 이 말은 못 바꿔. 등비수열을 이루고 가운데 있는 항의 두 배가 아니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이 양쪽의 곱과 같아. 등차수열을 이루고 가운데 있는 항의 두 배가 양쪽의 합과 같아. 이 말은 못 바꾼다는 얘기야. 이 말을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20문항까지 문제풀이 마칩니다.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거는 제발 너 틀려라 틀려라 너 이거 모르지 모르지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알겠죠? 반드시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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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딱 보고 유형 아 이건 이거야 이거 유형 30개 안 됩니다. 알겠죠? 30개만 정리하면 누구나 다 만점 맞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에. 알겠죠? 여기서 마칠게요.